자, 여기에 2019년 11월 2학년 학평 때 나왔던 파생상품 지문인데, 지금 이거 뭐냐, 우리 교재, 2단계 교재 1쇄가 첫 번째로 인쇄됐다는 거죠. 1쇄에서는 SC라고 나와서 과학 지문으로 표기가 됐는데, SO예요. 이것도 나중에 다음에 인쇄할 때는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파생상품이라는 건데, 제가 이걸 처음 보고 살짝 숨이 막혔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추억이 살짝 있는데,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갑시다. 자,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가? 2010년에서 2011년 정도의 구간이었을 거예요. 이때 내가 뭘 했냐면은 공인회계사 공부를 했었어. 공인회계사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부를 한게 아니라 공부하는 척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문과생으로 좋은 대학교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고시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고시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 고시 우리 부모님,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강요를 하지. 뭐 본인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부모님들이 되게 부모님께서 많이 고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나한테. 고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행정고시, 그때는 행정고시, 그리고 사법고시, 그리고 외무고시라고 해서 이 3대 고시가 존재했었고, 이제 고시라는 이름은 안 붙었지만은 고시로 쳐주는 것이 바로 이 CPA. CPA가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또 고시라는 이름이 붙지만 고시로 안 쳐주는 고시가 또 있어요. 바로 언론고시입니다. 언론고시가 언론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시라고 뭐 이름은 붙여놨는데 고시는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네 가지가, 이세 개가 3대장인데 얘는 좀 붙여줘가지고 4대장 정도로 해준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내가 행정학과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행정고시를 보라고 했는데, 난 정말 행정고시 보기가 너무 싫었던 거야. 왜냐면 난 행정학과 전공 과목 학점이 전부 다 C였어요. 그냥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 행정학과를. 그래서 내가 숫자랑 조금 친하니까 이 공인회계사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 잘했어요. 나름 잘했는데, 근데 이것도 내가 막 이게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시를 보라니까 그나마 나한테 맞는 걸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회계사에 대한 흥미도 몇달안 가가지고, 몇달 동안 되게 열심히 했거든. 매일매일 도서관 가면서. 근데 이 흥미도 몇달 있다가 떨어지고 이제 공부하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에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2010년 봄에서 2010년 여름까지 열공을 조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형식적? 표면적? 고시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형식적, 표면적인 고시생으로서의 삶이 정말 행복해요. 이 진짜 모든 것에 대한
방비가 다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간섭을 안 해요. 사실은 공부를 안 하고 그 남는 시간에 다 쳐놓을 수 있잖아. 이 쳐놓는 시간에 이제 진짜 별별 거를 다 했지. 정말 열심히 놀았지. 정말 열심히 놀면서 이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조금은 일어난단 말이야. 죄책감이 조금은 일어나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나는 고시하니까 이거는 이제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다음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노는 거다. 마음속에 정당화와 합리화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죠. 이 형식적 표면적 고식들. 근데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이제는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려고 했냐면은 이 얘기를 해야지. 이 당시에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구간이 문제였던 거야. 이 구간이 문제였어. 이 구간이 뭐냐면은 회계사 공부를 할때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진도를 과목으로 맞추는데 이 구간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아마 되게 많이 벽에 막히는 곳인데 난 나름대로 재밌게 했는데 그냥 그 공부를 하기 위한 내 마음속의 열정? 그런 게이 시기에, 그니까, 이, 내 꾸준함이 딱 봄에서 여름 정도까지 지속되는 정도였던 거지. 그 중에서도 재무관리라는 가장 어려운 과목을 들으면서 이 재무관리에서 파생상품. 바로 이 지문에 나왔던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관뒀어. 그래서, 파생상품이란 단어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데 지금은 뭐 상관없지. 근데 그때 기분이, 그때 그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겠지만은,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 좀만 더 해볼까? 지금은 조금 다른데, 지금은 이 고시라는 것 개념이 사실은 조금, 모호해지고, 지금 사법고시 없고, 로스쿨 됐죠?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남아있나요? 행정고시는 아직 남아있을 거고. 외무고시도 지금 거의 모호해졌을 텐데, 외무고시는 하는 애들만 해가지고, 내가 정확히 몰라요. 그때 당시 정보밖에 몰라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아직도 뽑고 있고, 근데 이 이후에, 이 시점부터인지, 이 이후 시점부터인지, 몇 가지가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시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변리사, 간평사. 이거 말고도 또 있을 텐데. 그 뭐냐, 그거. 노무사. 요런 것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는 되게 이 빨간 네모 쳐진 이 사대장에 비해서는 되게 안 좋은 급 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일찍 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합격한 친구들, 지인들을 보면은 잘 나가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그냥 공무원 시험도 사실은 고시 같은 느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런 고시, 그때 개념이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그때는 취업도 2010년 전 시점에는 취업도 나름 되게 잘 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고시는 정말 뜻 있는 애들이 하는 거고, 공무원은 굳이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당연히 그때도 공무원 응시생들은 있었겠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아마 2010년 이후 시점부터였을 거예요. 취업이 점점 안 되면서.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지금, 뭐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 공무원 시험의 열을과 성을 다하는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5년쯤 됐나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이런 시험들도 되게 많이, 이거랑 뭐 전문 대학원 진학하는 시험 이런 것도 좀 있죠. 편입하는 거나. 뭐 아무튼 간에
문과생으로서 감정평가사랑 노무사는 노무사 변리사 이거는 문과생으로서 공부하기가 별로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준비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자기가 대학을 가서 좀 전문직이라는 곳에 뜻을 뒀다면은 제가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 써놨던 이 직업들을 한번 고민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문으로 갈게요. 10분 동안 떠들어 버렸네. 회사 공부 숫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해볼 만해요. 내가 문과인데 수학을 잘했다. 문과인데 경제나 경영학과 수업이 재밌다.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즐겁다. 학점이 항상 A가 나온다. 그러면은 회계사 공부를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슬쩍 한번 읽으면서 주요한 곳에만 일단 체크를 해 놓은 건데,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지문 강의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11분이네. 자. 설명을, 일단 지문 따라가기 전에 일단 기초적인 파생 상품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줄게요. 일단 여기 지문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미리 좀 알아둬야 될 그게 있어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파생 상품이라는 거에 파생이 뭐예요? 파생이, 이 파생 상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라는 게 원래 있던 거에서 뭔가가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나왔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파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게 원래 없었는데 산업의 발달 혹은 산업이 아니라 제도 제도의 발달로 새로 그러니까 기존 것에서 새로 이 파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설명하기가 좀 너무 힘든데 기존 것에서 새로 기존 게 새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기존 것에서 빠져나와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텐데 그냥 새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예를 들면 아주 편합니다. 이게 사람의 불안감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상품인데, 기본적으로 이래요. 자, 가장 간단한 원료를 생각을 해봅시다. 쌀. 2000, 몇 년도로 할까요? 2019년으로 할게요. 2019년 봄 시점에 쌀을 거래를 하는데, 쌀을 팝니다. 얼마에 팔까요? 만 원에 팔기로 했다고 칠까요? 1만 원에. 그런데, 2019년 봄에 했으니까, 사실 이건 2018년에 만들어진 쌀이잖아. 2019년 쌀에 작황, 어떤, 얼마나 잘 경작이 되는지를 아직은 몰라요. 그쵸? 풍년일지, 흉년일지 모르는데,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은 뭐 한방도 중요하겠지만은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꾸준한 균일한
현금 흐름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거를 기업도 똑같아요. 그거를 특정한 어떤 시점에 갚는 그런 방식, 갚아야 다음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뭐 이런 식으로 돈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팍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균일하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 그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 방에 팍 들어온다는 것은 동전이 항상 양면이 있듯이 한 방에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도박성 확률을 없애고 항상 1만 원이라는 판매 가격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2019년 작황을 모르니까 2019년 작황을 모르니까 어찌 됐건 간에 2020년 봄에도 2019년에 재배한 쌀을 1만 원에 팔고 싶어요. 오케이? 그런데 풍년일지 흉년일지 모르지. 흉년일 경우에 뭐 쌀의 공급과 수요의 뭐 변동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이 쌀을 무조건 내년에도 1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2020년 봄에 쌀을 1만 원에 팔기로 특정 양의 뭐 1톤의 쌀을 뭐 1만 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증서 혹은 뭐 계약서 혹은 증표 같은 걸로 보관이 되겠고 이 계약을 했다는 증서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쌀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 버렸어. 그런데 나는 2020년 봄에도 쌀을 1만 원에 팔 수가 있네? 개이득 아님? 그쵸? 그렇다면 이 증서, 2020년 봄에 쌀 특정 양을 1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한그 증서는 2020년 봄이 왔을 때 만약에 이 가격이 이빠이 하락해버리면,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리면 그 가격 차이만큼의 가치를 이 증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갔을 땐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 2019년의 작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변수들을 가지고 점점 좀 조절하고 계산하고 그런 것이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 개념만 알면 돼요.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읽으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파생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이미, 요거 지금 이 체크한 건 그대로 따라하세요. 파생상품의 정의, 그리고 기초자산의 정의. 그러니까 이 기초자산이 뭐예요? 기초자산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쌀이에요. 근데 쌀 거래를 하다가, 쌀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쌀을 내 미래의 시점에 거래하기로 한 상품이 새로 생겨버렸죠. 미래 시점에 거래하기로 한 약속, 이것 자체가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가치가 이미 존재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파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생 상품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파생상품, 기초자산, 여기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의 가격 변화는 당연히 거래 당사자에게 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 부분 제가 아까 쌀 거래, 2020년에 쌀 거래 부분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슥슥슥 읽어보시면은, 선도만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읽어보시고, 선도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19세기가 원래 이 파생상품이라는 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그저 약속해놓은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약속해놓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자라는 이 약속의 기본 기반이잖아. 그쵸?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인수, 인도하기로, 받고 주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꾸준한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거고요.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선도라는 파생상품이 이러한 계약으로 기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선도가 뭐냐면,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수, 인도하는 현물 거래와는 형태가 다르죠. 그런데, 이 선도라는 게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만기 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아무리 거래를 하고 싶어봤자 백지장도? 백지장이 아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 반대편 손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당시에는 그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걸어 다니면서 우리 이러한 계약을 하시겠어요? 라고 직접 뭐 며칠 걸려가지고 이 한마디를 물어보기 위해서 엄청 넓은 농장들을 며칠 걸려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 그러면서도 잘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겠어? 되게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냥 이 말로 하고 지금 바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계약이잖아. 그냥 톡 껴버리는 거지. 자기한테 손 막상 그 시점 거래를 진짜로 거래를 이행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나한테 손해가 온다면 나는 그냥 톡 껴버리는 거죠. 어떻게 찾아? 그쵸? 지금처럼 막 주민등록번호 쏘면은 인터넷에 얼굴 쏵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막 그림, 초상화 그려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찾아? 절대 못 찾지. 그럼 당연히 튀겠지.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는 불안정성이 늘 존재를 했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이 나타났는데, 이 선물은 기초자산을 이 선도랑 선물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기역, 니은 됐으니까. 선물은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 수량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점에 선도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 네모 쳐놓은 거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해서 네모를 쳐놨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선물은. 거래소의 역할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선물과 선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선물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선도는 불안정성이 늘 존재했다는 거고 그걸 해결한 이 불안정성을 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의 안정성, 이 지금부터가 어려운 내용인데 벌써부터 24분을 써먹어버렸네. 선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론, 여기서부터는 좀 따라서 읽을게요. 반대 거래 증거금 일일 정산 등이 있는데, 반대 거래는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거래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선물 거래의 당사자는 바뀌지만 정해진 가격과 수량의 기초 자산을 만기 시점에 인수 인도하는 계약 자체는 유지됨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게 뭐예요? 제가 말했죠.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치 2. 약속한 증표를 거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쌀 1만 톤을 뭐 만 원에 팔기로 했던 이 거래 계약서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면은 그 시점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주인장과 나 이거 전에 반대 거래해가지고 샀소 나랑 거래합시다 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증거금,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위해서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는데 이것까지 동그라미를 칠게요. 개시증거금 그리고 유지증거금. 개시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선물 거래를 개시할 때, 시작할 때 맡겨야 하는 증거금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에 수량을 곱한 액수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에 수량을 곱한 액수? 그냥 정해진 그 가격의 전체, 정해진 그 물건의 전체 가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총 거래로 이 금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의 일부 퍼센티지를 곱해가지고 몇 퍼 해가지고 증거금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거죠. 왜냐면은 실제 거래하는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부동산 계약할 때도 원래 이 보증금이 만약 1,000만 원이라면 계약할 때는 보증금 100만 원 정도 넣고 실제 당일이 되면은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말했던 보증금 100만 원이 바로 개시 증거금이에요. 그리고 유지 증거금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일일 정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선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날마다 당일의 거래 마감 시점의 가격으로 선물 거래 당사자의 손익을 계산해서, 이득 손해를 계산해가지고 이를 증거금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장치인데, 그러니까 맨날 사실 이게 일정 시점에 거래를 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이 시세 변동이라는 게 매일매일 이루어진단 말이야.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정해진 가격에 거래를 하기로 했잖아. 어떨 때는 이득이고 어떨 때는 손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은 매일매일 선물 거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이라는 것을 정하는데, 이 정한 이 증거금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이 뭐냐 이거, 그냥 유지증거금이랑 일일정산이랑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냐? 다르게 일단 나눠가지고 일단 봐야겠네요. 유지증거금은 그냥 그 최소한의 증거금 여기서 끝내고, 일일정산은 이 선물거래가 유지되는 동안에 날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을 지금 이 증거금 넣어놓은 것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증거금이 점점,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증거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만약 이 증거금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은 파토나거나 내가 다시 증거금을 채워놔야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유지증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거래가 유지되기 위한 증거금이니까요. 그쵸? 좀 안정적인 맛이 나지 않나요? 일일 정산의 결과 특정 거래자의 증거금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이하로, 왜 이하로 떨어져요? 일일 정산 때문에. 거래소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 이 유지, 지금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거래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맞춰놔야 돼. 그쵸? 추가 납부를 요구합니다. 이를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이 마진콜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마진콜이 뭐라 그랬어요? 유지 증거금을 채워넣는 거. 이 마진콜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그 채워 넣어야 되는 그 사람은 일일 정산을 받을 수가 없다. 일일 정산은 뭐라 그랬죠? 매일매일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선물이 일단 정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증거금을 맞추기 전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통해 만기 시점과 반대 거래 시점에서의 손익 계산 방법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이 예시 여기에서 이제 3점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놈은 읽어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A가 B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수량만큼 정해진 가격으로 사겠다는 계약을 B와 체결했습니다. A랑 B가
현재 계약을 체결했고 미래에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한번 보이죠? 수량입니다. 미래의 가격과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 이렇게 지금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E는 곧 A가 B에게 그 A가 사는 거죠. A가 B에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E는 선물을 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선물을 B에게 산 것이에요.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기로 정한 주식 한 주당 가격이래요. 지금 이 가격. 이 계약 시점에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만약 이 계약이 만기 시점까지 유지가 된다면 A의 손익은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 가격이 만약에 이 정해진 가격보다 높다면은 이 낮은 가격으로 이 시점에 살수 있으니까 A는 이득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둘을 뺀 것의 거래 승수. 그냥 거래 승수를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 승수를 곱하고 이것에 다시 계약 수, 뭐예요? 수량을 곱하면 되는데 수량은 마이너스 플러스 안 되죠.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미래와 현재의 이 주식의 가격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와,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 선물에 정해진 가격. 이때 A가 만약에 실제 가격이 높아서 이득을 봤으면 B는 사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싸게 팔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실제 가격이 정해진 가격보다 낮다면 B는 오히려 이 미래 시점에 주식 싼 것을 비싼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이득과 손해가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도박 같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A가 C에게 자신이 보유한 선물을 한 요쯤에서 A가 C에게 반대 거래를 했으니까, 이거 초록색으로 할게요. 이 시점에 A가 C에게 반대 거래를 했고, 당연히 A와 B 사이의 선물은 청산이 됐겠죠. 왜냐면은 C에게 그 권한이 넘어갔으니까요. A와 B 사이의 관계는 이제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A의 손익은 A가 B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A의 손익 계산 방법에서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뭔 소리예요? 아이씨. A의 손익은 A가 B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A의 손익 계산 방법은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에서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선물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계산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선물 가격 마이너스 정해진 가격 곱하기 정해진 수량. 요렇게 괄호를 쳐야겠죠? 이게 이 상황 자, 이 시점에 A의 손익이라는 건데, 이 A의 손익이라는 걸 이때 계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뭘까요? 여기서 말을 했던 일일정산 때문일 거예요.
한편 일정산 때문에 유지금 증거금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유지증거금은 그대로인데 뭐 일일정산으로 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선물 가격은 제가 매일매일매일매일 주식 가격이 변하니까 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 이 주식을 정해진 시점에 거래하는 이 선물의 가격 역시도 변할 거라 그랬죠? 그쵸? 자, 한편 앞에서 언급한 이 반대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 시점에서 A는 선물 계약에 따른 만기 시점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B에 대한 의무를 C에게 넘기게 된다. C가 이제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물 계약의 만기 시점이 되면 C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B에게 사면 된다. 그러니까 이 아, 이 짱나는 선물의 세계. 이 시점에서 현재의 주식, 아니, 그러니까 이 정해진 이 가격이 원래 이 선물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물 가격이라는 것이 주식이 위아래 요동치기 때문에 선물 가격 역시도 당연히 변동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현재에서 이 미래의 거래 시점까지 쭉 변동이 될 겁니다. 왜냐면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 주식을 사기로 했기 때문에 이득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10만 원짜리 주식을 1년 후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지금 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하면은 내가 얻는 이득은 그냥 시간의 흐름 따지고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얻는 이득은 주식 한 주당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살수 있으니까 9만 원의 이득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수록 선물 가격 역시도 올라가게 될 거고 주식이 내려갈수록 선물 가격도 역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한 시점의 선물 가격을 가지고 A의 이득과 손해를 계산한다는 말이 뭐냐면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변동을 이 선물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선물 가격 거래하는, 이 선물을 거래하는 이 특정 시점, 이 기간 동안을 포함한 이 특정 시점까지의 변화에서 이 특정 시점의 가격을, 특정 시점의 가격을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A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인 거고, 이 상황에서부터 이 가격으로 샀을 테니까 합리적으로 선물 가격이 이 시점에 정해졌겠죠? 이 기간부터가 바로 C가 기대할 수 있는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A는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변동을 해온 것을 가지고 선물 가격을 정해서 거래를 한 거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물 계약이 두 개가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반대 거래를 하는 시점이 A에게는 사실은 선물 만기가 돼가지고 이득과 손해를 잴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파생상품이라는 거야. 이런 게 원래 존재를 했겠어? 당연히 존재 안 했겠지. 없는 것 가지고 장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라고. 근데 이해를 했죠? 이해를 했을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선물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거를 지문으로 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지문 거래란다. 지문 강의는 여기까지 끝입니다.